안녕하세요.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7월 16일 금요일자 김수정의 프리마켓 다이어리 시작합니다. 현재 시각은 9시 32분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연이틀 혼조 마감했는데요. 옵션 만기일을 맞은 오늘 개장 전에 뉴욕 증시 주요 지수 현황을 보면 모두 소폭의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옵션 만기일인 만큼 지수들 현황을 끝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프리마켓 이슈 종목들 바로 확인해 볼게요. 먼저 모더나입니다. 알렉시온 파마슈티컬스를 대신해서 오는 7월 21일 장전에 S&P 500 지수에 편입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5% 넘게 상승 마감했고, 15일 애프터마켓에서도 7% 넘게 올랐는데요.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7%대 강세를 보이면서 278달러선에서 거래되며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제퍼리스에서 최근에 목표 주가를 170달러에서 250달러로 상향 조정했었는데, 이를 뛰어넘는 사상 최고가를 연이틀 경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즈 관련주들 볼게요. 오랜만에 호재가 전해졌는데요. 캐나다 정부가 오는 11월 1일부터 관광 크루즈선의 자국 내 입항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운항을 재개한다고 하는데 CBC 방송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내년 2월에 크루즈의 운항 재개를 허용할 예정이었는데요. 이를 오는 11월로 앞당겼다고 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그리고 확진자 감소 등으로 인해서 이 같은 결정이 가능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에 현재 프리마켓에서 카니발이 1%대로 로얄 캐리비안과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라인도 모두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텔입니다. 동사는 세계 3위 기업인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수 합병이 성사되면 앞으로 파운드리 시장은 TSMC, 그리고 삼성전자, 인텔 이렇게 3강 구도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글로벌 파운드리의 가치는 3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아직까지 인텔의 이번 인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텔은 0.22% 오른 5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오랜만에 로즈타운 모터스 가지고 왔는데요. 좋은 소식이 전해졌으면 했지만 안 좋은 소식이네요. 동사는 예약 주문 관련 문제, 그리고 스펙 회사인 다이아몬드 피크 홀딩스와의 합병 문제로 뉴욕 연방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로즈타운 모터스는 CEO와 CFO의 동반 사임에 이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또 미국 검찰 조사까지 이어지면서 악재가 지속되고 있죠. 오늘도 1% 내린 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 보겠습니다. 어제도 방송을 통해서 소개했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밈스톡의 열기가 식어간다는 보도와 함께 어제 프리마켓에서 주가가 5% 넘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저가 매수 유입일까요? 이 장중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어제 4% 넘게 상승 마감했고, 또 게임스탑 역시 4% 가까이 오른 채로 마감했는데요. AMC와 게임스탑이 전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저가 매수에 나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루 동안에도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AMC가 4% 넘게 오른 37달러선, 게임스탑이 3.70% 상승한 173달러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디 글로벌 보겠습니다. 중국 당국의 상장 연기 지시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상장을 강행했던 디디 글로벌,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감독 기구인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 CAC는 16일에 중국 정부의 7개 부처가 디디 글로벌을 방문해서 현장 조사를 벌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눈밖에 난 이후로 주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도 5% 넘게 내린 1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7월 16일 금요일자 프리마켓 이슈 종목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16일 오후 9시 30분에는 6월 소매 판매, 그리고 11시 5월 기업 재고와 7월 미시건대 소비 심리 평가 지수 잠정치, 17일 오전 2시에는 주간 원유 채굴 장비 수가 발표됩니다. 항상 월요일과 금요일엔 좀 빨리 돌아오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